탐론 SP70200F2.8 USD 신형 렌즈의 AF 테스트를 간단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70200 렌즈의 거리 계창을 통해서 무한대와 최단 촬영 거리를 이동하는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70mm입니다. 이렇게 조금 빠른 이동 속도를 보여줍니다. 100mm입니다. 70mm보다 약간 느린 느낌이 감지됩니다. 그래도 역시 빠른 속도고요. 135mm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느려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200mm에는 가장 느린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다시 70mm와 비교해보면 분명한 속도 차이가 확인이 됩니다. 뭐 이런 특성은 실질적으로 이제 렌즈 앞캡을 제거하고 실제 촬영으로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먼저 70mm입니다. 35mm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200mm입니다. 다시 70mm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시 200mm입니다. 정확적으로 70200mm F2.8 ESD 신형 렌즈는 USD 초음파 모터를 탑재해서 상당히 빠른 AF 속도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링타입 AF이기 때문에 토크와 RPM 모두가 확보된 그런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렌즈가 상당히 대용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속도는 쾌적한 수준입니다. 네, 다만 광각인 70mm나 100mm에서는 빠르지만 135mm나 200mm에서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특성이 다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지금 실내 촬영이고 근거리 위주에서 촬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쾌적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는 니콘의 EFS라든가 캐논의 USM 초음파 모터에 비해서도 충분히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히 쾌적한 속도라고 판단이 됩니다.